있는 타이종에 가기 전에 그 대만에서 가장 큰 휴게소, 칭수이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휴게소 어떤 것 같아? 어제하고 똑같이 깨끗하고 아주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여기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데야. 공원. 제주도 같지 않아? 여자들도 많고 제주 아일랜드 같아요. 엄마 닮았어. 저희 엄마 쇼핑 왕. 韩国女生珍妮日前在YouTube频道发布一段影片，她和父母来台湾旅游，在开车前往台中的途中，经过清水休息站，珍妮的爸爸大赞服务区环境宽敞，让人很舒服，而且周围种植不少椰子树，宛如置身在济州岛般。 칭수이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휴게소 어떤 것 같아? 어제하고 똑같이 깨끗하고 아주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여기가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데야. 공원. 제주도 같지 않아? 여자들도 많고 제주 아일랜드 같아요. 接着他们进入美食区，珍妮的爸爸惊呼像百货公司，像是韩国大田新世界百货的地下街。 대전 신세계 백화점 치와 푸드코너 똑같아요. 디저트 종류도 많이 팔고 그리고 엄청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대만 휴게소의 화장실 그리고 그 시설 환경은 어떤 것 같아? 휴게소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백화점 화장실도 쾌적하고 우리는 휴게소 쇼핑을 마치고 다이종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세상도 나무나 이런 숲을 잘 갖고 나서 한국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타이종으로 이동할게요. 바라. 칭수당. 저희는 휴게소 들렸다가 지금 타이종 춘수당에 왔습니다. 칭수이당. 저희 엄마가 버블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여기 춘수당에 우육면을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춘수당. 차를 타고 오면서 타이종을 봤는데 그 타이종은 어떤 것 같아? 뭔가 되게 깨끗하고 산뜻산뜻해 보인달까? 그치 뭔가 타이페이랑 또 좀 정반대인 분위기 같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데랑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한 느낌? 오늘 처음으로 춘수당에 오셨는데 그 느낌은 어떠신가요? 맛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뭐 왜 그렇게 마시는 거야? 욕파거든요. 맛있어? 여기는 느끼한 맛을 돌아가 잠잠한 것 같아요. 지금 대박이에요. 저희 엄마가 거의 3분 만에 우육면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대박이다. 정말 우육면을 좋아하시는군요. 저희가 지금 밥을 다 먹었는데 다음 장소는 신계 신촌이라는 곳에 갈 예정입니다. 거기가 어디가요? 거기가 대만 지방 정부의 오래된 기숙사였는데 그게 폐지되고 나서 평면 창업 마을로 새롭게 등장을 한 곳이에요. 각종 프리마켓처럼 뭐 악세사리나 아니면 작은 자기자기한 물건이 많이 팝니다. 자 그럼 출발합시다. 음료수 가지고 다니는데 신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 엄마 닮았어. 저희 엄마 쇼핑 왕. 오늘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상당히 더운데 그래도 구경은 잘했습니다. 타이중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습니다. 귀엽다. 아니 아빠 타이중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기분은 어떤가요? 처음 와봤는데. 기분은 좋은데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너무 조금 더운 게 한 가지 헤미네요. 네. 12월 달이면 추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운가요 날씨가? 네. 반팔 입은 거 봐봐요. 아니 근데 아빠가 봤을 때 타이페이랑 타이중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지? 타이페이는 한국의 서울이라면 여기 타이중은 좀 남부? 뭐 대전, 울산, 뭐 광주 이런
지방 분위기. 제2 도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시해. 자, 저희가 지금 타이종에서 아주 유명한 칭칭저 허거 식당에 왔습니다. 아빠가 대만 여행을 네 번은 왔지만 허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디츠츠 다이완 허거. 와, 근데 외관부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멋스럽습니다. 내부가 엄청 크고 환경이 진짜 쾌적합니다. 일반 허거집이랑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짱입니다. 한 사람에 한 명씩 먹을 수 있도록 화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맛을 선택할 수 있어서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빠는 김치, 저는 마라 허거입니다. 가격도 타이페이에 비해 비싸지도 않고 퀄리티가 정말 최고입니다. 사불사불 사방사방 너무너무 배부르게 먹어요. 대박. 와우. 제가 타이종에서 칭칭저 허거를 먹고 나왔는데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렴하고 대만집 허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